미리미리 그림일기. 전기코드서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고양이 나나가 살기로 했어요. 아, 정말 귀엽다. 미리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 안녕, 미리야. 우리 집에 정말 귀여운 고양이 나나가 왔는데 인사하러 올래? 정말? 알겠어. 바로 갈게. 나나야, 그런데 왜 가만히 누워만 있어? 혹시 심심하니? 장난감이라도 가져와야 하나? 아, 전에 친구네 집에서 본 그 고양이 장난감. 우리 집에는 그런 장난감이 없는데 어쩌지? 어? 저 선이라면 비슷하게 놀 수 있겠어. 도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전기 위험이 감지되고 있어. 도리야, 잠깐! 코드선을 뽑을 때는 선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전선이 끊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아. 망가진 전선을 사용하면 아주아주 무서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아, 몰랐어, 미리야. 앞으로는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잡고 안전하게 뽑을게. 자, 그럼 나나랑 재미있게 놀아볼까? 미리야, 봐봐! 나나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뭐라고? 역시 전기안전 사고가 감지되고 있었어. 안 돼, 토리야. 코드선은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야. 코드선을 그렇게 가지고 놀면 쉽게 망가질 수 있다고. 아, 그렇구나. 나나야, 코드선을 가지고 놀면 안 돼. 안 되겠어. 나나가 가지고 놀지 못하게 다시 꽂아둬야겠어. 앗! 위험이 감지되고 있어! 토리야, 전선 피복이 벗겨진 코드를 그대로 콘센트에 꽂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새 코드선으로 교체해줘야 해. 그렇구나. 근데 새 코드선도 나나가 깨물면 어쩌지? 미리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는 이걸 사용해보자. 짜잔! 전선 보호용품이야. 이걸 코드선에 감아주면 나나가 코드선이 장난감인 줄 알고 물더라도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우와! 좋은 방법이다! 집에 있는 전선마다 감아줘야겠어.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미리야. 덕분에 나랑 나나 모두 안전할 수 있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안 쓰는 전자제품의 코드선은 뽑아서 정리해주기. 꼭 잊지 말아야 해. 미리 대장 덕분에 전기 코드선을 망가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오늘의 그림 읽기 끝!